과연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산샤댐 붕괴 위기설은 과장된 것일까요? 2020년, 그 이듬해인 2021년, 그리고 올해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현재까지 3년간 중국 양쯔강 상류의 산샤댐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홍수로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중국 후베이성 양쯔강 상류의 수력발전, 홍수조절 등을 위해 만들어진 초대형 콘크리트 중력식 다목적 댐입니다. 산샤댐의 발전시설 용량은 무려 2250만 킬로와트로 소양강댐의 발전시설 용량 20만 킬로와트의 100배가 넘습니다. 산샤댐은 1994년 공사를 시작해 2003년 완공됐으며 320억 달러, 약 38조 원이 들어간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댐의 길이는 2335m, 댐 마루의 폭은 40m, 바닥의 폭은 115m입니다. 2019년 12월 말에 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이듬해인 2020년부터 갑자기 강력해진 이 기후 변화로 인하여 중국 전역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하면서 산샤댐 붕괴 위험이 내외신에서 경고가 되었고, 모든 댐은 홍수로 붕괴가 가능하기에 2020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3년간 전 세계는 중국의 산샤댐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댐은 사력댐인 흙과 돌로 만든 댐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댐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가 콘크리트 댐을 넘으면 댐 자체는 상당 기간 그대로 있더라도 댐 직하류 바닥이 깎여서 댐이 미끄러져 파괴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와 파괴된 콘크리트 댐의 경우 원인의 대부분이 댐 기초 지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산샤댐이 양쯔강 홍수로 붕괴된다면 댐 마루를 넘는 초대형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며,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현재 그러한 초대형 홍수가 산샤댐 주변에서 발생 중입니다. 또한 대규모 산사태 지진 등으로 인해서 저수지 수위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으며, 그 충격파가 산샤댐으로 들이닥쳐 넘치면 산샤댐 붕괴는 시간 문제입니다. 올해 기후변화를 살펴보면 5월 11일부터 중국에서 기록적 폭우가 내려서 460만 명이 피해를 보았고, 거대한 토네이도가 6월 21일 화요일에는 중국 광둥성을 강타하였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이 이 광둥성에서 구조활동을 하러 가야 할 소방차가 경류에 휩쓸려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광둥성에서는 관측사상 최대의 강우량을 기록하며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푸젠성에서도 다리 건설 현장이 산사태와 폭우로 호우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5월 11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려 홍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발표된 것만으로도 약 6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최소 37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또한 큰 토네이도 돌풍으로 송전 설비가 파괴되었습니다. 송전 설비 파괴로 인하여 폭음과 함께 몇 번이나 불꽃이 튀었습니다. 또한 공장 지붕이 날아가고 전봇대가 부러지고 차량들이 돌풍으로 쓰러지는 이 나무에 깔리는 등 전복 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폭우의 피해는 일본에 가해지는 장마 전선이 중국 남부까지 뻗어 있고 거기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홍수에 의한 피해들이 심각한 이유는 반복된 이야기지만, 2020년부터 2021년과 올해 2022년 3년 동안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갈수록 그 강도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 20일, 22일 수요일 현재까지 월 평균 기온이나 월 강수량이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이상하게 발생하는 현상, 이상 기상이 최근 3년간
중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러한 기상변화는 있었습니다. 또한 물론 한반도 역시 기후변화에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한반도에도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에 100년 만에 기록을 깨는 폭설이 내렸고 2018년에는 111년 만에 강원도 홍천에서 41도라는 한반도 공식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반도 역시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는 이 장맛비 역시 빈번히 평균치를 벗어나며 이 3년간 불안감이 조금 있으나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미미한 기후변화이기에 한반도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